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식물 유튜버이자 미용 유튜버입니다. 자, 유튜브를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추천 동영상으로 커피 염색, 천연 염색이 막 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뻔할 뻔짜잖아요. 그죠? 굳이 안 봐도 비디오 온 거 미용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커피 염색, 천연 염색 하시는 분들이 다 일반인인 거예요. 미용하시는 분들이 올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야. 알면서도 궁금한 거 있잖아요. 아, 이 나이 먹도록 꼭 똥인지 된장인지 꼭 해봐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그죠? 저 요즘 한가해요. 좀 한가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재미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커피 염색 정말 될까? 그리고 커피 염색 말고도 간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러나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커피 동영상 올린 댓글을 보니까 댓글이 더 재밌어. 천연 염색 아니네요. 안 들잖아요. 몇 번 했는데 안 들어요. 그거 해나랑 섞은 거잖아요.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댓글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전문가인, 우리가 한번 해서 알려주자.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영상을 많이 봤어요. 영상을 많이 봤는데, 계란 노른자를 섞네, 꿀을 섞네, 오이를 섞네, 감자, 포도주, 홍차. 하여튼, 저는 찌개 끓이는 줄 알았어요. 다 들어가. 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약간 신빙성이 있는 것들을 오늘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 7가지 테스트 할 건데요. 천연 염색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염색까지 순차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할 염색 테스트는요, 제일 많이 하는 커피하고 홍차, 소금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똑같은데 커피, 홍차, 소금, 물, 감자 전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칼라 샴푸 있죠? 칼라 샴푸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칼라 샴푸하고 웰라 컬러 프레쉬, 노 암모니아고요, 노 프록사이드고요, 그리고 웰라 컬러 터치 3-0하고 노 암모니아인데 프록사이드들은 1.9% 넣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콜라스톤 퍼펙트 웰라 4-0, 6%. 미용하시는 분이라면 결과는 어느 정도 짐작하실 거고요. 순서도 왜 이렇게 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모발을 테스트 했냐면요. 40대 중년에 흰머리가 40% 정도 있어요. 자연모 레벨은 4번 정도 되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면 조명이나 색감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블리치, 자연모 레벨은 이건 3번이고요. 블리치에 9%, 30분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블리치한 모발까지 준비했습니다. 홍차 가루 통째로 넣을 거예요. 왜? 왠지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이것도 한 스푼, 그리고 미온수, 따뜻한 물로 하셔야 홍차 물도 잘 우러나고요, 커피도 잘 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홍차는 물만 우려내는 게 더 편하죠, 그죠? 근데 왜 샴푸할 때 힘드니까. 근데 테스트를 위해서 왠지 원액을 누르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색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갈색 나오네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홍차
커피, 물. 아, 근데 지금 첫 번째 한 거 있잖아요. 소금 빼먹었다. 소금을 요만큼 있죠? 진짜 찝을 정도로. 소금을 넣어야지 지속력이 있대요. 소금을. 왜냐면 또 확실하게 해야지. 다들 지금 내 눈으로 보고 계시죠? 이거 진짜 한가한 사람이나 하지. 아유, 바쁜 사람은 못해. 다시 소금 넣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금 이렇게 한번 꼭 집어주세요. 그리고 이 감자, 뭐 감자물, 감자 삶아, 감자 껍질, 막 감자 전분. 그래서 저는 감자 전분을 준비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고농축. 누가 보면 요리교실인 줄 알겠어.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요게 두 개 넣어볼게요. 색감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가 전분 넣은 거, 아니 전분 안 넣은 거, 지금이 전분 넣은 거.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왠지 될 것 같은 느낌. 자, 요즘은 컬러 샴푸 쓰신 분도 되게 많아요. 뭐 퍼플 샴푸, 그린 샴푸, 뭐 블루 샴푸. 저는 이제 브라운 샴푸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왜 천연 염색이다 보니까 뭐 커피에다가 샴푸 쓰시는 분도 있어요, 섞어서. 근데 뭐 샴푸 자체가 천연은 아니잖아, 그죠? 어쨌든 샴푸를 만들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갔을 테고. 그래서 저는 요거 칼라 샴푸만 한번 넣어서 살기 얼마나 흡수되는지 요 칼라 샴푸도 한번 볼게요. 향기 좋네요. 요 세 번째 칼라 샴푸는 요렇네요. 저는 이제 칼라 프레쉬라고 해가지고 pH 6.5 그리고 3-0 노 암모니아 노 프록사이드. 미용실마다 다 뭐 웰라니, 로레알이니, 뭐 슈바츠코프니, 레드캔이니, 뭐 폴메첼이니 브랜드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웰라하고 보통 폴메첼 그리고 로레알, 뭐 슈바츠코프, 뭐 회사마다 다 강점 있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골라서 쓰는 편입니다. 자, 칼라 프레쉬 3-0입니다. 노 암모니아, 노 프록사이드. 색감은 어떤가 봅시다. 카키빛이 좀 많이 도네요. 그리고 칼라터치 3-0 퓨어 내추럴. 프리 암모니아고요. 1.9% 산화제 1:1.5로 넣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25분 정도 젖은 상태에서 놔두면 되는데 오늘은 그냥 전부 다 1시간 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산화 반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특별한 색깔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궁금해.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염색, 그냥 일반 염색에 산화제 6%, 흰머리 커버 100%. 아까 까먹은 게 있네요. 칼라 프레쉬 같은 경우는 흰머리 커버러지가 30%, 그리고 컬러 터치 같은 경우는 50%, 얘는 100%. 자, 암모니아 있고 프록사이드 있어요. 지금 이 오늘 텍스타일 모발이 잘못 레벨이 4번이 됐잖아요. 그래서 4번을 준비했습니다. 1:1입니다. 얘도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30분에 35분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니까.
그리고 이왕 테스트 하는 김에 제가 올 여름 유행하는 칼라 제가 만들었어요. 이름은 네버빈 블루야.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 네이비 블루거든요. 이 네이비 블루하고 캐리비안 블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비안 블루를 95%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비 블루를 5% 넣으세요. 그럼 요 중간 단계에 미묘한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이비 블루, 캐리비안 블루, 네버 블루 해서 그냥 네버빈. 가본 적 없다, 뭐 해본 적 없다. 그래서 네버빈 블루. 무슨 장면과 해도 되겠어. 이름 괜찮죠? 해본 적 없다. 그런 블루. 약간 파스텔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느낌? 뭐 저도 항상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새로운 회사 브랜드에 새로운 색깔이 나오면 항상 위험해요. 왜? 어떤 결과인지 모르니까 항상 테스트를 하고 손님 모발에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경력이 50년이 됐던 60년이 됐던 새로운 브랜드의 염색약은 결과를 잘 몰라요. 항상 이렇게 손님들 머리 자르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색감은 이름이 뭐라고요? 네버빈 블루. 약간 잿빛 그레이. 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컬러 차트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30분이 지났습니다. 중간 점검 한번 보여드리고 머리 샴푸하려고 합니다. 자, 커피, 홍차, 소금, 물 넣은 거 어때요? 보기에 육안으로 뭔가 색이 든 것 같죠?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똑같은데 전분까지 넣은 거. 그런데 홍차 물을 넣어야 되는데 홍차 가루까지 넣으니까 약간 뭐 해나 하는 느낌? 그렇지만 한번 와, 이 전분까지 넣으니까 어때요? 길고 짧은 거는 감아봐야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샴푸 조안나 거 브라운 샴푸. 그리고 이거는 웰라 컬러 프레쉬 3-0 노 암모니아 노 프록사이드 색깔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컬러 터치 3-0 노 암모니아 그리고 1.9% 색깔 변화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콜레스톤 퍼펙트 4-0.6%. 그리고 이거는 네이비 블루하고 캐리비안 블루. 그래서 제가 만든 네버빈 블루. 색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약간 코발트빛, 에메랄드빛, 막 요 염색 솔 같은 느낌? 막 제가 사실 일부러 이런 솔을 준비했어요. 교란작전 펴려고. 자, 그러면은 30분 있다가 머리 감고 올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와, 이거 하니까 하루가 싹 가버렸네. 자, 결과 궁금하시죠? 정말 저 궁금했습니다. 자,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커피 염색, 말로만 듣던 그 커피 염색, 흰머리 카바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오늘의 샘플입니다. 그죠? 40대 중반에 흰머리가 40%인 여성. 이게 샘플. 이게 오리지널 머리고요.
커피, 홍차, 소금, 블리치한 머리에다가 해봤습니다. 보세요. 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색깔 변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기억이 먹지. 자, 두 번째. 똑같은데 전분가루로 써.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어저께 했거든요. 그래서 와, 나 완전 이거 전분가루 놓은 거 뵈면은 이거 한국에서 코스메틱 사장님들한테 연결해가지고 부자 될 줄 알았어요. 특허. 왜? 아니 보니까 엄청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색깔 보니까 막 색깔이 막 묻어. 아까랑 똑같은데 전분을 넣었어요. 전분을 넣고 했는데 이게 오리지널 전분 넣은 거 탈색된 거. 자, 색상 변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저께 전분을 넣으니까 이미 육안으로 보기에 너무 잘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퇴근하고 나서 제가 아침까지, 보이시죠? 10시간 동안 방치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10시간 동안 방치해 놓은 건 검은 머리 있죠? 검은 머리에 살짝 물은 든 것 같아. 요게 10시간 된 머리거든요. 어떻게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검은 머리는 약간 색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티나진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실망을 해가지고 오늘 영상 찍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상 보시고 괜히 시간 낭비, 커피 낭비, 전분가루 낭비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자, 그리고 브랜드는 좋았나 보고요. 컬러 샴푸 사용해봤습니다. 브라운. 약간 20% 정도 살짝 스며든 것 같아요. 흰머리에서 약간 올리브기가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큰 변화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컬러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웰라 컬러 프레쉬 노 아모니아 노 프록사이드 3.0. 커버러지는 30%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자연머리에 흰머리가 좀 들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100%는 아니지만 약간 좀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블리치한 머리에는 이렇게 올리브 그린이 색깔이 들었어요. 색소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한번 잘 보세요. 예, 색깔 들었습니다. 이거는 컬러터치 3.0 그리고 1.9%. 설명서에는 커버러지는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리지널 머리고 잘 들었죠? 말은 50%라는데 약간 뿌옇지만 거의 90% 들었습니다. 요거는 탈색한 머리. 많이 어둡죠? 자, 그리고 이거는 웰라 콜레스톤 퍼펙트 사라지 제로 6% 사용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원본 머리, 자연머리, 탈색한 머리, 흰머리, 커버러지 100%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은 로레알의 네이비 블루하고 캐리비안 블루.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95:5% 해가지고 만든 올여름 유행 컬러 네버빈 블루. 색깔 어떠세요? 약간 공작새 색깔 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청록색 나는 것 같으면서도 묘한 파스텔 느낌? 자, 조명을 조금 더 밝은 곳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다른 조명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분가루 넣고 10시간 재워놓은 거. 이게 오리지널 머리. 홍차, 소금, 커피. 요거는 전분 들어간 거. 이거는 컬러 샴푸 브라운.
이거는 칼라 후레쉬 3-0, 이거는 칼라 터치 3-0, 1.9%, 이거는 콜레스톤 퍼펙트 4-06%, 이거는 네버빈 블루.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커피 염색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바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해드려봤는데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고객분들이 오셔서 커피 염색 어때요? 라고 물어봐도 어떻게 대답하실지 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미용을 하지 않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경험삼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커피 염색은 모발이 가늘거나 정말 주기적으로 자주 하신다면 정말 어거지로 겨우 스며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안 하겠어요. 왜? 오늘의 결과가 여기 있으니까요. 오늘도 바쁘신데 미용하는 선생님들, 원장님들, 모든 스태프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